가평군과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이루기 위한 혁신교육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가평군은 7월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평군수 교육장,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교육지구 시즌3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는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2까지는 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즌3부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24개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의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가 지식습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경험 위주의 학습으로 전환되고 가평의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배움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